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 영상이 5시간 분량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제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좋은 디지몬처럼 컨셉을 확실히 잡고 아 여기는 내가 테스트하려고 들어간 거고요. 세이브 된 데로 가야겠죠? 컨셉을 확실히 잡고 한 편씩 이제 올려볼까 합니다. 그런 거로 저번 건 발라였고요. 제 유튜브에서 스카이림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볼거리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게 4회차인데 퀘스트 모드를 거의 다 했죠. 스카이림에 있는 그걸 가장 내가 보기에도 뭐 화수마다 매일 다른 모드를 했기 때문에 찾아서 제가 왔다고 보는데 초반 부분에 발라를 많이 한 바람에 그게 좀 억제가 돼서 아포칼립스의 신비? 아포칼립스 모드였어 저거? 억제가 돼서 좀 재밌는 부분이 지금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1화에서 바닐라를 했고요.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놓은 시점에서 새로운 모드를 보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모드를 까는 컨셉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약간 화려한 그래픽과 화려한 게임성, 스카이림에서 약간 스카이림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걸 원한다면 저는 바닐라를 기반으로 해서 바닐라는 바닐라인데 바닐라에서 추가된 요소, 바닐라의 틀을 안 깨고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위주의 모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드를 또 찾아놨습니다. 빨리 알아보러 가죠. 이번에 소개할 모드는 제목에 써놨을 거지만 새로운 소환 마법, 마법을 추가하는 모드는 많은데 이번 모드는 오디네이터 폭 모드를 만든 제작자분이 만든 모드라고 합니다. 155개의 마법이 추가됐다고 하고요. 아까 약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글화도 패치를 했어요. 한글화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찌됐건 알아보죠. 좀 많고 하나하나 써볼 거기 때문에 컨셉을 확실히 잡아서 이번에 제 기술이 1화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안 보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죠. 소환 마법과 변화 마법을 위주로 좀 찍어놨고요. 변화 마법 같은 경우에 달인 마법은 못 써도 전문 마법관이 쓸 수 있게 풀어놨지만 달인 마법이 쓸 수 있게끔 한 3화쯤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달인 마법관이 전부 다 풀린 거는 소환 마법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소환 마법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꽤 많으니까 오늘 보기에 충분할 거예요. 시간 좀 나오면은 다른 게임 하는 걸로. 자 그럼 빨리 보러 가죠. 아까 봤을 때는 방금 보시다시피 드래곤 리치에서 확인을 했는데 마법 대학에 가면 더 다양한 스킬들이 있겠죠. 마법 대학으로 갑니다. 오늘의 목표 소환 마법, 새로운 소환 마법을 좀 보는 걸로 합니다. 다양한 마법이 많아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 마법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전부 훑어보죠. 내가 돈이 될지 모르겠는데 8,000원 있으니까 충분히 다 사겠죠? 사고 오늘 돈 다 쓰고 3화에서 돈이랑 이제 숙련도 다 마스터해서 퀘스트로 다른 마법까지 다 해방시키고 다른 마법 한번 소개하고 4화에서 5화에서 다시 스펙업하고 돈 모으고 6화에서 다 소진하고 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딨냐? 소환 마법사 선생님 소환술. 소환술 하니까 짤방 있지 않습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부르는 마법 하면서 이제 소환했어요? 자 평범하게 루팅도 되고요. 일반적인 형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나 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좀 작네요 생각보다. 60 정도? 자 목소리 좀 커졌죠? 자 보죠. 우선 마법을 사는데 약간 구분점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바닐라 마법들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주문 서적이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예, 이걸로 보시는 게 낫겠죠. 두루마리도 많이 확장이 됐는데 일단은 주문 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바닐라 마법들이고 이번에 모두 추가된 마법들은 번역이 달라서 마법책으로 나옵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각 보니까 전문 마법도 있는 것 같고 등급은 따로 써있지 않는데 죽은 노예부터 해서 4,000원이 이제 마스터 레벨 달인 마법인 것 같고 전문 마법이 2,000원대인 것 같죠. 두루마리 한번 볼까요?
아, 궁금하다. 이거는 내가 다볼 수가 없거든. 돈이 지금 없어서. 두루마리를 먼저 다섯 개를 보고 세이브 로드를 해서 다른 마법책 마법들을 보죠. 일단 두루마리 먼저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건 보자. 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 건 하자 그렇게. 아, 뭐야? 실수. 뭔가 좀 조용한데? 게임이? 아닌데? 오늘따라 좀 조용하다? 소리 좀 많이 키울까? 효과음을 좀 낮추고, 그래. 기본 음을 좀 키우자. 효과음 자체를 낮추면 되니까. 원래는 음악 자체가 그렇게 크고 그러지 않았는데, 음성을 약간 하고, 음악을 좀 높이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죠? 잔잔해졌죠? 왔다, 온다, 온다. 딱 써, 딱 써. 좋아.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That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cast them. 먼저, 두루마리 먼저 봅니다. 미친 아저씨가? Now, if you're 잠깐만. thinking, 아저씨, the 그럼 first one will 어떡해? have no appreciation for아, what you see 진짜 눈치 here. 없이 또 말이야. Now, I care. 이렇게 적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로드를 하면은 Should you have spells and 바뀌어있죠.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cast them? 많은데? 소환 마법인데 이게 전부 소환 마법이에요? 너네 발톱, 드레모라 암살자 소환. 화살을 쓰는 소환수네, 커그림. 토네이도. 다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중력의 원은 뭐야? 이거 한번 써보자. 여기서 써야지. I'm working on some very 발사! important research, I assure you. 오, 야, 시전 시간이 되게 긴데. 발사. 자, 어디 한번 두루마리 뭐가 있나 보죠. Take a look. 죽음의 중력의 원. 이게, 아, 잠깐만. 나는 큰걸 발사해서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지. 다른 대상인 것 같은데. 와우! 요것이 소환 마법. 충격적인데? 자. 재밌는 마법이 많다. Spells and 그리고 가능한 한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바닐라에서 talent to 흥을 cast 깨지 them. 않게 약간 그 마법들 있잖아요. 새로운 게막 소환되고 화려한 게막 떨어지고 칼 같은 게막 여기서 솟아나고 막 이런 마법들은 약간 괴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최대한 억제하고 기본 원판에서 추가되는 요소들로만 꾸며놓은 모드라고 해요. 바닐라가 하고 싶을 때이 모드가 들어가 있어도 딱히 뭐 크게 괴리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이게 구속이 군주? 한번 보자. 구속이 군주. 구속이 군주. 어? 양손이야. 존나 못생겼네. 야, 레벨 몇이냐? 한번 뜨자. 아, 네. 내 무기에 강력함을 입고 있었어. 다시. Should you ever fall,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arts. 야, 뭐 사지 않았나요? 자신과 Alright, 동시에 주변 I'm 녀석들도 working 공격을 on some 한다. very 구석이 군주 important 한번 붙어보자고. research, I assure you. What? 니가 싸워봐. I'm getting out of here. My money's on the big one. 에너지파 쏜다. 뭐야? 모임. 속박된 드레모라 커르? 야, 뭐야? 야!
제가 원래 적이랑 싸우는 건가 보다. 어. 좀 심하게 멍청한데 얘네들. 내가 적대를 한번 해보자. 설마 죽겠어 이걸로? 덤벼봐. 오, 야, 제법 센데. 이게 무슨 개판이냐. 이게 두루마리로만 쓰는 마법인 것 같지 이거는? 약간 좀 강할 것 같은데 체력이 굉장히 세네. 이런 녀석이 있다는 거. 뭘 구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 보죠 그냥. 고양이 토템 소환. 구속의 군주 소환. 있네 구속의 군주. 구속의 군주가 달인 마법이네. 곰 토템 소환. 치유를 한다? 한번 해볼까? 어, 너무 비싸 근데.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 잠깐만, 만화가 몇이 사는데 내가 못쓰냐? 400이라고? 다음 기회에. 아 잠깐만, 아, 비슷한 거를 보자 그럼. 고양이 토템의 상위 호환인 거 아니야? 고양이를 보면 되지 내가. 어차피 뭐 이펙트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고양이 토템. 모습을 바꿔가면서 치유를 하는 토템이라고 합니다. 마우라 protect us both. I'm ready. Let's continue. Name it. What? 아, 저, 어? 이렇게야? 공격 기능이 있네. 어, 공격 기능이 있네. 쌍수네 심지어.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고양이가 돼서 치유를 하고 싸우다가 골 때리죠? 도망가는 부분이죠? 됐고요. 선생님 화났잖아. 멍청이들이잖아. 아 너무 조용해 이거 게임이 갑자기. 100으로 하자.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스카이림. 이런 게임 아니었잖아. 자 곰토템 능력 소진 20초에 아 소환된 애들이 강해졌다가 죽는다. 드레모라 소환된 드레모라 하수인이 243초 동안 청수달 기속검을 장착시킨다. 소환수한테 무기를 장착시켜주는 게 있어요. 어 드레모라 검토사. 오 멘토. 이런 것도 있어. 훈련시켜준대. 암살자. 이건 사실 기네. 아 얘는 이제 궁수고 상대 체력 252 하면은 생명력을 감소시킨다. 아군들의 방어력을 백시금초에서 이게 탱커네. 커르 드레모라가 맞네요. 죽으면은 적이 돼서 잘 소환돼. 쓰레기죠. 오, 야, 이거 좋은데. 나 일단은, 오, 다 재밌을 것 같아. 다 갖고 싶은데? 어, 나 이 아래쪽은 나중에 하죠. 리치 소환, 복수의 망령 이거저거 있는데. 일단 다 내놔. 아, 돈이 너무 꿀린다. 나한테 설마 내가 콘솔을 쓰게 될 줄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스카이림 돈 치트. 치트키로 간다. 플레이어 맞나? 뭐야? 이거였나? F하고 돈을 누르면은 그거 돈이 올라가. F를 누르고 돈을 누르면은
아 이렇게? 아 좋아. 세이브해. 빼도 박도 못하게. 대머리 길막 잘했어. 자 봅시다. 일단 여기다가 아 세이브를 해놓고 그냥 해. 몰라. 나중에 돈은 내가 억제해서 써. 알아서. 자 먼저 달인 마법을 내가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 소비는 얘네한테 아이템을 사서 장비를 사서 쓰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사죠. 드레모라가 적힌 것까지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 좀 줘봐. 전문가 로브 20% 감소 이거랑. 아이 글씨가 안 보여. 견습생 숙련 두건. 전문 두건은 없냐? 전문 두건은 없네요. 숙련 두건 하나 이렇게 해서 글씨 좀 치워주면 안 될까? 나가서 쓰자. 세이브를 다 한번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가서 다 보면 되지. 가져 사서. 자 어디서 볼까요?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서부감시탑 말고 서부감시탑 위에 도적 있는 데랑 거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자. 세이브를 하고 자 전문 로브와 전문 두건으로 숙련 두건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세이브하고요. 이러면 이제 다 쓸 수 있겠지? 뭐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나 볼까? 사용량 제일 큰 게 곰이네. 구석의 군주. 구석의 군주도 엄청 크네. 곰토템이 제일 크네요. 다 보죠. 아 씨발 제발요. 아 다행이다. 보에시아야? 싸워 몰라. 이 모드가 오디네이터 펑 모드랑 호환이 되게끔 맞춰진 모드이기 때문에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호환 패치를 했어요 따로. 잔잔하게 새로운 소화모 보면서 글씨가 너무 많이 떠니까 약간 마블 같아. 거인을 상대로 얼마 센지 한번 볼까? 32레벨인 거인을 상대로 우선 내가 무기를 하나 끼고 있겠습니다. 뭐 검 같은 거 없냐? 동료들을 확인하려면 내가 소환 무기를 쓰면은 너무 강하니까 검을 하나 줘봐. 검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럴 때 꼭 안 나와요. 야! 걔 어딨어? 야! 엘렌둘 어딨니? 표정 좀 봐. 얜 꼭 필요할 때 보면 없더라? 그냥 메런스 끼고 있자. 자 이걸 끼고 있고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걸로 곰 토템 먼저 소환을 해보죠. 야 곰 토템 이래도 안되냐? 됐어. 곰 토템은 꺼져. 얘도 안되네. 근데 얘 봤으니까 암살자가 안되는게 크다. 아씨 어떡하지? 잠깐 님들 진정해봐. 그래 일단 약한 걸 쓰고 레벨업을 한 다음 쓰자. 충분히 올릴 수 있어. 자 봐봐요. 올릴 방법이 많아. 일단 약한 것부터 쓰겠습니다. 레벨 순으로 해서 초보 등급의 능력 소진과 속박이 풀린 드레무라, 좀비 되살리기, 고양이 토템, 커르 소환. 이거네. 이게 이제 드레무라 군주인데 죽으면은 적이 되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녀석이죠. 합체 도끼, 초승달. 여기까지 문제 없이 쓸 것 같고 합체 활, 검투사. 그러니까 검투사까지 커르를 일단 가자. 기존에 정령이 있고 후반에 전문에서만 드레모라가 있었다면 드레모라를 처음부터 쓸 수 있게끔 나온 거죠. 드레모라가 약한 녀석이 많았거든요. 기존에도 싸워볼래? 너무 너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아니냐? 야 뭐야? 아 야야 잠깐만. 나 말고요. 예예예. 그래. 걔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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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내가 너랑 싸워야겠어. 안 되겠어. 걸어. 화염 정령 대체죠, 그냥? 특별히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건 아니고 화염 정령 대체 정도? 덤벼봐. 덤비지도 않아! 쟤한테 얘가 죽어야지. 죽고 저게 부하로 재소환이 된다? 아 실망인데? 검투사 가자. 이제 애부터가 이제 약간 드레모라 군주보다 하이호하는 게 보이죠. 오크제 장비를 데드릭 장비처럼 입고 있네요. 16레벨이고 싸워봐. 적들 수 하나당 공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버텼어? 오 버텨? 괜찮은데 너무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인보다 약하면은 거인보다 세면 너무 강하고 거인보다 약하면 좀 그렇죠. 전문목까지 일단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인한테 대항이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시 검투사와 이번 초승달을 해서 조합을 짜보자. 아까 20까지 들어갔는데 이걸 끼면은 가서 싸워봐. 한손검이네. 오 데미지 2배 넘어. 오 이거 좋은데 재밌는데 동료 무기를 바꿔주는. 어우야 오 잘 싸워. 잘 버틴다? 방패는 없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요. 멘토 멘토 같은 경우 나를 훈련시켜준다. 나와봐. 이때로 나오네. 오, 좀 많이 먹는데. 아. 멘토. 잠깐만요. 아, 이 모드는 여러분들 오디네이터 펑 모드 치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 소환 한번 해보자. 아하!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럼 지금은 일단 못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 훈련만 해주는 거네. 선생님 역할만 하는 거네. 쟤 저기서 뭐 하고 있냐? 내심 싸우라 그러고. 너는 뭐 전투 능력 있냐? 한번 보자. 30레벨이야? 야 싸워봐. 싸울 수 있어? 선생님! 쟨 아니야. 의장대. 의장대가 이제 방어력을 훔쳐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등급에 상대를 꼬꾸라뜨릴 수 있는 능력치가 있죠. 의장대까지 보자 일단. 니가 이제 탱커. 와 멋있는데. 얘는 이제 드레무라 군주와 같은 전문 등급의 탱커죠. 소환수죠. 체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드레브라 군주가 46이에요? 30이야? 체력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싸워봐. 검사네. 데미지는 낮아요? 검투사보다 훨씬. 훨씬까지는 아닌가 보다. 강타가 제법 들어가네. 지구력이 많네. 지구력이 데미지는 낮은데 지구력이 더 많은 거고. 그리고 보다시피 화염 인챈트가 안돼있죠? 군주랑은 다르게. 한 두세 배 버틴 것 같은데? 한 세 배 버틴 것 같다. 검투사보다. 초승달 끼면은 초승달 효과 받나? 저런. 초승달 효과 받냐고 볼라 그랬는데. 야 아직 나와있구나. 초승달 싸워.
오, 초승달 효과 받아. 데미지는 낮죠? 어, 의장대 초승달 조합 좋은 것 같은데. 탱킹은 잘 되니까. 드래브라군주랑 비교하면 드래브라군주가 더 좋은 것 같아, 문제는. 근데 좋은 것 같진 않아. 2대1을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어, 근데, 아, 이길 것 같다. 어, 이 정도면 2대1도 이길 것 같다. 그만. 자. 의장대였고요. 투사. 의장대가 난 방패를 들었을 줄 알았어요. 탱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녀석 이제 전투 계통이지, 완벽하게. 나와봐. 오! 오, 야! 데미지 다시 넣어봐. 15. 15. 야, 너무, 장난 아닌데, 얘는? 어, 근데 소비값이 의장대랑 같아요, 투사가. 어, 데미 방어력은 훨씬 낫네요. 만도 안 되는 것 같고. 어, 훨씬 못 버틴다, 야. 약간 어태커 같은 개념이네. 그러면 의장대가 아니라 투사에다가 초승달을 한번 해보자. 가 싸워봐. 빨리. 어, 데미지 훨씬 높죠?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것 같기도 하고. 투사는 보너스가 들어간 거니까. 투사는 탱은 여전하네. 의장대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데. 데미지 되니까 세긴 한데. 아니야, 근데 강타가 좋아서 어떻게 보기 좀 어렵다. 어, 강타가 좋긴 해. 하지만 거인한테 안 된다는 거. 다음 녀석들은 다음 티어. 암살자가 제일 센 것 같죠? 어, 이 녀석이 제일 센 것 같고. 구석이 군주는 아까 봤는데 다 볼 겁니다. 세 개를 다 보기 위해서 레벨업을 하러 가죠. 레벨업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너희가 싸우고 있는 동안 나는 작업을 하러 가겠어. 띠로롱. 자, 잠깐만요. 자, SKSE 언캐포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어느 거더라? 이거였나? 이건 뭐 50배로 올려주고요. 자, 다시 스카이림. 소환업으로 일단 찍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스킬은 써야 되니까. 어, 야, 의장들아, 잠깐만. 뭐, 무슨, 걔를 이렇게 못 죽이냐? 제발 죽이고. 어디 보자, 영혼의 함정. 올라가죠? 매직카 좀 찍어. 이런 식으로, 당장은, 매직카 보충을 합니다. 350까지만 있으면은 쓸 수 있을 것 같고. 소환 마법이 제일 많이 소모되니까 350까지만 있으면은 전부 다 쓸 수 있겠죠. 언캐포로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 들어간 수치를 350까지만 찍자. 400까지 찍을까 그냥? 찍는 김에 혹시 모르니까. 파괴 마법에 이상한 메테오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됐어. 여기까지만.
이 많이 찍은 것 같긴 한데 세이브 해주고 다시 언캐포 들어가서 배율 다시 1로 낮춰주고요. 아까 50배로 해놓은 거예요. 테스트 해봐야겠어. 다시 들어간 다음에. 좋아. 이제 엔간한 건 다 쓸 겁니다. 이 정도 시까지 와버리면. 구속기 군주가 사실상 최강의 드레모라 군주인 걸로 여기서 나오네요. 전문 마법 단계에 있는 녀석들은 사실상 일반적인 군주랑 비교하면은 배율이 원래로 돌아갔죠. 모르겠고. 여러 마리 소환하면은 거기까지일 것 같아. 한번 해볼까? 폭을 좀 찍죠? 소환 마법 들어가서 소환을 해야 되니까. 동시전 꼬리 엮인 쥐 차원 융합. 이 폭 모드랑 연동이 돼 있는 모드예요. 이 제작한 분이 만드신 모드로. 출사의 체력을 흡수한다. 이쪽이 소환이구나. 양쪽이구나. 일단은 양쪽 다 찍죠. 마법 동맹, 마력의 소용돌이, 역병의 저주.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그냥 다 봐도 되겠는데, 스킬? 그냥, 언캐포 조정해가지고. 아, 됐어. 그냥 일단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해볼까? 투사랑 의장대를 같이 뽑아볼까? 의장대가 투사가 한 명 더 있으면 그만큼 방어력이 올라갈 테니까. 투사랑 의장대. 야, 빨라졌어. 오! 어때? 이길 수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거인이랑 2대2로 싸워서 이기면은 나는 너는 없는 셈 치고. 나는 상당히 괜찮게 봐요. 맨모습까지 건들지 마, 제발. 턱을 찍어서 그런지 더 강하죠? 오, 야, 되게 잘 싸워, 근데. 저 정도의 연타는 처음이야. 저렇게 날려버리는 거면 양손 도끼 같은 게 더 멋있었을 텐데 말이야. 검투사가 오히려 도끼, 쌍도끼 같은 게 좋았을 것 같아. 튼튼하죠, 훨씬 아까보다? 둘 다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라마 39. 이길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취소. 결과. 2대2 두 마리 소환해도 거인 하나 못 이긴다. 아마 싸웠으면 졌을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졌을 거예요. 한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2대1로 정도 돼야 된다. 대기 좀 하자. 저녁이고. 집에 가면 안 될까? 아, 여기 있어, 그냥.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용서해 주겠어. 자, 이제 최강인 마법을 써야죠. 구속의 군주와 암살자. 둘 다 양손 시전이네요. 연속으로 시전하는 거 어려운 것 같고. 구속의 군주 먼저 볼까요? 좀 돌아가 있으면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너 돌아가야 될 것 같아. 헤어지자. I understand. 잘하죠? Must all follow our own paths. If you wish to find me again, 밤길 호출자 사원에 있을 것이다. 가. 그 장비는 주께 선물이야. 15시간 뒤에 보자고? 구속의 군주 갑니다.
한 마리로 싸우게 하죠. 넓어서 보기 좋아. 아, 왜 그냥 혼자서 이길 것 같아. 커르랑은 약간 다른 형식이었거든요. 아, 잠깐만. 어머, 세상에. 어째 날 보고 있다 했어. 내가 소환하죠. 그냥 씻고 소환해요. 어, 뭐 슈퍼하모 같은 거 있나봐요. 데미지 소환된 거는 이번에 캐리어 같은 건가 보다. 아,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있냐. 다른 데 가서 보자. 다른 데 가서 처음부터 다시 다 보자. 그래. 저기 가서 보자. 아, 근데 나 거인이랑 싸우는 건 해봐야 돼, 인간적으로. 거인이랑 싸운 거 하고, 그 다음에 도적 같은 애들이랑 세스템을, 저기 도적이 있으니까. 지능이 있어 보이는데 딱히 명령을 내릴 수는 없네요. 어딨어? 캐리어지, 캐리어. 무리군주라고 보는 게 날라나? 아, 무리군주 같은 건데. 개쓰레기죠? 암살자 가자. 저거는 렉도 걸릴 것 같아. 게임에 따라서는. 암살자, 너가 최강일 거라고 믿고 있어. 보여줘. 공수네. 어,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초승달이 어떻게 호환되느냐인데, 일단 얘 죽은 다음에 너 생일, 내 생일 못 이길 것 같아. 야, 무슨, 야, 잠깐만. 에센셜? 레벨을 일단 보자. 어, 구수의 군주 먼저 보고. 걔 뺏어도 뺏고 보낼 거. 40레벨. 그럼 40레벨인 거 봤으니까 초승달 써봐. 일단 레벨의 값을 하나 보자고. 내 생각에는 그런 거 못해. 에너지파 쏘는 놈이야. 메타슬러그에서 에너지파 쏘는 하나 보자. 아, 무기 안 쓰죠? 구수의 군주 안 쓰는 걸로. 드살자 보자. 이거 들고 초승달을 이쪽에. 되게, 아, 여자야? 40레벨이네요? 드레모라 군주보다 6 낫죠? 근접 싸울 수 있어, 이러면? 해봐. 오, 데미지 됐다, 쎄. 오! 얘가 제일 센 거, 이렇게 주면 얘가 제일 센 거 같은데? 투사랑 비교하면은 투사보다 센 거 같아. 확실히 방어력이 높고. 방어력이 높아서 센 거 같다. 세금 비싼 거 같네요. 의장대가 투사는 띄우는 게 있으니까. 하, 아니야, 쓰레기야. 아니야. 다 본 거야? 곰토템 보자. 잠깐만, 건들지 마. 아, 왜 그래? 붉은 점 뜨는데 왜 소환을 하는 거야? 자, 곰 토템. 어, 봉순이? 어, 뭐야. 방어력 없고요, 일단. 아, 데미지는 체력 40에. 그냥 40으로 맞췄나 보네요. 달인이 되면 40이다. 너무 쎄서 그래. 이분들이 너무 쎄. 이분들이 너무 쎄. 이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 도적한테, 만만 도적한테 테스트를 해보자고. 가자. 저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 이, 솔직히 인정? 저분들이 너무 쎄. 댕댕이도 신났다, 야. 아, 아, 아. 아, 뭔 짓이에요. 아, 나 일반 난이도로 바꿔야겠다. 스킬 테스트 하는데 전설 난이도로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소환순 상관없어요. 숙련이 일반입니다. 번역의 차이죠. 그만할래? 조금 아픈데? 들어가서 까보자. 어머, 세상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걸 만나버렸네. 어, 뭐, 야, 잠깐만. 아, 나 이건 좀 아니잖아. 제가 테스트 해보자고요. 아래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내 생각에는 커르는 볼 가치도 없어. 커르는 딱 봐도 견적 나와. 커르는 볼 것도 없어. 하지만 본다. 하지만 본다. 초승달은 안 씁니다. 먼저 일단 보고 싸워봐. 아마 투사가 굉장히 셀 겁니다. 적이 많기 때문에 지금 16레벨인데 25레벨이랑 싸우고 있죠? 벌써 죽었냐? 열심히 해봐. 드래곤도 왔잖아. 그래. 아... 잠깐만 자. 다시 투사는 됐어. 투사는 봤어. 투사는 양호해. 아, 양호한 걸로. 의장대랑 투사. 아, 검투사랑 투사가 있구나. 자, 보여줘. 야, 투사는 진짜 센데? 와, 야, 투사는 진짜 센데? 투사 초승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수비장도 적당하고. 보여줘봐. 아, 너 크기가 되게 큰 놈이었구나. 왜 이렇게 약해졌냐, 너? 뭐냐? 방어력 때문인가? 드래곤 때문에 너무 시끄러. 대충 뭐 이 정도? 그래, 나쁘지 않아. 25짜리 잡았으면은 드레모라 군주가 더 센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 구소의 군주를 보자고. 보여줘. 잘해야 된다. 뭐하냐? 얘가 일단 커르, 상대편이 안 되는 커르 선하는 거고, 커르보다 약간 센 것 같기도. 우리 군주 힘내! 어, 그리고 내 퍼포, 퍼기술을 전부 받아. 소환할 때마다 얘네가. 아, 드레무라 군주 이해합니다. 아무리 소환해도 이해합니다. 아, 양악할 땐 좋을 것 같네요. 암살자가 힘을 보여줄 거야. 나와라! 보여줘, 보여줘! 어머. 드래곤 좀 집에 보내면 안 되냐? 오, 데미지 세다! 어, 투사보다 세죠? 아, 물론, 활딜인데 약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 약탈자 상대로. 250 이하면 1이 되는 게 뭐야? 아, 이거야? 아, 250 이하만 되면 그냥 강제적으로 죽는 거네, 그럼? 넣어줄게. 야, 나랑 비교를 해보면 알지. 데미지가 20분인데 당한 거냐? 내가 200이라고? 잠깐. 일단 드래곤은 죽이자. 거슬린다. 드래곤 이리 와봐. 나한테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자, 돌아갑니다. 일단은 드레모라 관련된 마법들 봤고요. 초승달은 다른 거랑 어떻게 호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봤어요. 난 봤으니까 만족함. 소환마 한번 보는 데만 하루가 다 가겠는데. 소환마법은 20분씩 자르죠? 자를 수 있으면은. 다음 마법. 여기서 그래 녹화를 끊자. 제가 15분에 켰거든요. 여기서 한번 끊죠. 여기서 드레모라 편